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채훈입니다. 자, 오늘은 신곡 강좌 변진섭 씨의 홀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수다의 프로그램에서 김범수 씨가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것을 리메이크하면서 2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좋은 성적을 냈죠. 자, 노래가 원곡은 깔끔하고 서정적이고 감정을 풀어내는 것에다가 이번에 김범수 씨는 거기다가 기교를 더 섞어가지고 새로운 노래의 느낌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범수 씨가 다시 재구현해낸 홀로 된다는 것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다 같이 들어볼까요? 잘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익숙한 멜로디 명곡이기 때문에 홀로 된다는 것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자, 다시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죠? 자, 그 멜로디에다가 김범수 씨의 보이스, 그리고 특유의 감정 표현, 마지막으로 기교가, R&B 톤과 같은 기교가 많이 가미되면서 새로운 느낌의 노래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수다 경연 자체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서 2위라는 순위를 차지하게 됐죠? 자, 노래. 유형을 보면 발라드에 사비가 뒤에 위치하는 후치형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나가다가 뒤에 가가지고 폭발시켜주는 그런 내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른 노래보다 약간 감정을 더 많이 넣어주면 좋겠죠. 슬프고 애잔한 마이너급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마이너풍의.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처음부터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앞부분에 제일 살펴보면 앞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정을 살리기 위해서 감정을 가사에 이입시키고, 그다음에 허성을 사용해주면 호흡을 섞어주면 좋다고 했죠. 자, 그래서 아주 덤덤한 얼굴로 나는 뒤돌아 섰지만,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감정을 더 넣어보면 아주 덤덤한 얼굴로 나는 뒤돌아 섰지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더 부드럽고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허성까지 넣어주면 아주 덤덤한 얼굴로 나는 뒤돌아 섰지만, 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뒷부분 또 살펴볼게요. 나의 허무한 마음은. 자, 여기서 뭔가 하나 사용됐죠? 나의 허무한 마음은. 이렇게 불러져 있는 구간에 나의 허무한 마음은 마마마마. 그렇죠. 꾸밈 하나가 올라가서 마가 마아 이렇게 됐죠. 마음은 가는 길이 없네. 자, 가는 길이가 아니라 길이 길이 살짝 돌아가면서 올라가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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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뒷부분 살펴보면 아직 못 다한 말들이. 자, 이 말에도 아주 못 다한 말들이 보다 말들이 말들이. 자, 이렇게 꾸밈음 앞에 나왔죠. 모르덴트. 내게 남겨져 있지만. 자, 이 만에도 있지만 하는 게 아니라 있지만 마안. 그렇죠. 턴 창법. 마아안. 네 단계로 나눠서 부드럽게 연결해서 있지만.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뒷부분도 살펴보면 아픈 마음에 목이 메. 자, 매도 매가 아니라 매 하고 모르덴트 꾸밈이 사용됐죠. 매여와 아무 말 못했네. 자, 여기서 못에도 아무 말 못했네. 꾸밈음 들어가졌죠. 또 이제 지금부터 브릿지가 나오기 시작하죠. 사비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보다는 약간 진하게 또 감정을 더 격화시키면서 강하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날들을
회색이며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자, 이렇게 감정 풀어가주시고 길고 긴 밤을 세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길고 긴 밤을 세워야지 아니야 세워야지. 하나가 더 꾸밈이 들어갔죠. 세워야지. 여기 챙겨주시고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자, 여기 한번 흔들어주죠. 지 해서 꾸밈 하나 들어가지고 와 여기를 표현하려면 레도시라 셀시도시도 레도시라 셀시도시도.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연습해서 와 해서 더 빨리 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감정을 폭발시켜서 불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사비 살펴보면 이별은 두렵지 않나. 자, 모르덴트 나왔고 눈물은 참을 수 있어 그냥 처리해 주시고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자, 눈에서 가성으로 싹 넘어갔죠? 것이 다시 진성으로 돌아오고 나를 슬프게 해. 자, 턴창법으로 싹 돌아갔죠. 해 나를 슬프게 해. 와. 자, 뒤에 애드리브가 나오는데 아. 자, 이것을 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와. 아. 자, 이렇게 턴창법 아. 해서 빨리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절이 끝났습니다, 모두. 자, 앞에부터 여러분들이 감정을 챙겨주시면서 중간중간 깨알같이 나오는 모르덴트 꾸미면 못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턴창법 슬프게 해. 와, 와.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되겠죠. 또 2절 살펴보면요 앞에 도입부가 생략되고 브릿지 부분부터 나오게 되는데 1절보다는 약간 더 진하게 불러주시면 되죠. 지난 날들을 되새기며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뒷부분 길고 긴 밤을 세워야지 가성어 처리하시고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자, 이렇게 앞에는 달래야지 라시라시 이런 식으로 가는데 뒤에 2절은 도시라시 달래야지 하고 음이 변하면서 또 가성으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흔들리지 않게 배 힘을 쫙 받쳐가지고 가성으로 처리해 주시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사비가 나오죠. 이별은 두렵지 않나. 자, 이렇게 나오죠. 두렵지 않나 시라솔파. 자, 자칫 잡기 어려운 음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을 자주 해주셔서
해주시고. 눈물은 참을 수 있어. 자, 이 정도의 모로된 틀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챙겨주시고.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앞에는 는 것이 하고 가성에서 진성으로 왔다면 2절은 바로 진성으로 그대로 질러줘야 되겠죠? 그러면 방연히 배임이 많이 받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챙겨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가는 폭발적인 브릿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들어보시면, 나를 슬프게 해 턴해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고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성법을 평소에 연습하시고 배임 받쳐주고 소리를 약간 들어 올려서 부르면 처리가 되겠죠. 나를 슬프게 해이턴 창법. 그 다음에 하 도레도미 하고 또하 거기다가 바이브레이션까지 하 챙겨주시고 하또 뒤에 나오죠. 메레도 도레도미파 이것을 여러분들 빨리 해줘서 하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희별은 두렵지 않아 나오고 이제 또 가성으로 빨리 처리해 주시면 되고, 연습하셔서.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쭉 끌어주시다가. 자, 가성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뒤에 잔잔하게 반주가 흐르다가 마지막에 하고 끝나게 되는데 라시도레도시라솔 시도시도시라솔 시도라 이걸 빨리 해주셔서 해주시고 뒤에는 미래도 시도래도 시도 이것을 빨리 연습해줘서 하 하고 여러분들이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배워보셨는데요. 변진섭 씨가 처음에 감정을 툭툭 혼자만 하듯이 던지면서 애절하게 부른 그 곡에다가 김범수 씨만의 특유의 R&B 작법과 가성을 많이 사용하는 창법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곡으로 탄생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정을 잘 챙기고 이런 기교를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고음을 처리하는 발성법을 연습하셔서 홀로 된다는 것을 마스터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신곡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기교에 대한 내용은 한국 가요 가창 전문 교육원 송티처.net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더 많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